오늘 말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 이때가 아닌 줄 어떻게 알리오?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스스로 완성이 된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나태함이나 반대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이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 오늘 모르드개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아야 될 일을 모르드개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큰 유익을 사람들에게 끼쳐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란트를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부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이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높여주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해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내가 혼자 보존된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너도 바로 유대인이다.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라고 하였는데 거기에는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왕이 부름을 받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죽이는 규례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는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되었다. 왕에게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잊혀져 있는 존재인데 들어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모르드개가 너의 그 지위가 바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4절 말씀에서 상기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자신들에게 좀 적용이 되어지고 돌아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의 계획은 영적 자손을 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많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유대인을 멸절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멸하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영적 자손을 멸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상에 나치를 동원하여서 유대인을 엄청나게 학살을 하였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멸하는
계획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다른 이야기일까? 지금 인도에서도 교회를 멸하려는 그런 활동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컨버전 시키면 이제 공식적으로 감옥에 넣겠다는 법안이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수 종교에 대한 박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계획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행이 되고 있는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멸하는 일, 또 믿음을 파괴하는 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사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모르드개는 유대인들은 죄를 무릅쓰고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대성통곡하는 참담함을 인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향한 그런 사탄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탄의 계획을 인지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교회를 향해서 조여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박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슬픔, 배옷을 입고 금식한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또 심각성의 인식입니다.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왕에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땅의 왕들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장치들이 있고 그 법을 어기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왕에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히브리 10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에 어떤 형식과 절차를 세워놓고 이것을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리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주님은 이미 겸손하고 마음이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여기 묘사되고 있는 왕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에게 나아가는 길, 자유롭게 나아가고 있을까?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을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정말 이 땅의 왕들도 그 같은 장치를 하고 보안을 하고 수색을 하고 그러고서야 왕을 만나게 해준다면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격식을 차려야 될 것인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오늘 아침에 큰 결단을 하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대단한 결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이 에스더를 보았을 때에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금식하면 초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의 일일 수도 있고 사역의 일일 수도 있고 교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3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관계없는 일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내가 그 일에 앞장을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는 일이 있다면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왕께 나아가는 그 길, 영광스러운 길, 은혜로 주어진 그 길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